그 옹알이 말 같은 거 뭐랄까 이렇게 좀 이런 게 좀 나왔어요. 엄마나 아빠랑 같이 하는 거예요? 엄마는 이렇게 있는 거보다 이제 같이 누워있고 이럴 때는 엄마 엄마 이럴 때도 있고요. 네. 제니 씨 아주 제 지금 오늘 지효 이거 반나질게 우리 의사선생님 좀 보자. 오늘 그러면 이게 치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미팅인데 이게 이후에 이제 제가 지우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시켜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제 지우가 제가 영상에서 한번 이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. 전체적인 치료 과정들이 얼마나 걸리는지. 네. 예, 근데 지우가 36개월이 이제 넘은 아이예요. 그래서 36개월 여기서 제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. 예, 예. 제가 지금 36개월이 넘으면은 이제. 예. 치료율이 뚝뚝 떨어져요. 떨어지는데 이제 65% 이상 정도. 이거는 이제 그냥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에요. 기준인데 근데 사실 65%도 굉장히 높은 기준이긴 맞는데 근데 뭐 자기 아이가 나오면 높은 거고 자기 아이가 안 나오면 낮은 거지 뭐. 근데 이제 이 아이가 65%가 됐느냐 아니냐는 사실 뭐에 달려 있냐면 두 가지 달려 있는데 하나가 지적인 손상이 가 있는지 아닌지. 지적인 손상은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계속 퇴행하기 때문에 대뇌 피질의 손상까지 가요. 그래갖고 일정 시점이 되면 아무리 좋아져도 지능이 회복이 안 돼 버리면은 애들이 그 다음에는 자폐 성향이 좋아져도 지적장애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치유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. 그래서 지적인 손상이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빠르게 퇴행한 애들이면 지적인 손상이 가 있는데 얘가 좀 느리게 퇴행했던 것 같긴 하더라고. 그때 이제 엄마한테 히스토리 들었던 거 보니까.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 보니까 제가 이제 엄마가 지금 아빠 게임 개발자가 어느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둘 같이 근데 어쨌든 그 유튜브에 지우 영상들 보니까 애가 지금 요번에도 잠깐 보니까 지적인 손상이 뚜렷하게 간 것 같진 않더라고요. 애가 지시에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보니까 애가 학습을 갖다 해내더라고 보니까 보니까 지적인 손상이 간 걸 보여지진 않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 65% 안에 들 거냐 안 들 거냐를 갖다가 가늠할 때 제일 큰 기준이 지적인 손상이 갔냐 안 갔냐 퇴행을 하면서. 근데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언어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예요. 만약에 얘가 말이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흉내를 낸다 그러면 두 가지가 만족하면 제가 여기 65% 치료율이라고 얘기 써놨지만 실은 될 거예요. 치료가 될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냉정히 말하면 이제 외계어 수준에서 옹알이는 나오지만 외계어 같이 나오죠. 그죠? 의미 있는 발화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퇴행 전에도 얘가 발화가 없었던 애고 그죠? 지금까지도 이제 발화가 없거든. 그래서 이제 이게 찝찝해요. 이게 찝찝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65% 정도라는 치료율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 안에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 이걸 갖다 지금 이렇게 딱 잘라 말을 갖다 못 하겠어요. 그래서 하면서 경과를 봐야 돼요.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애가 지금 그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언어 의지가 있는 것 같아. 언어 의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진짜로 제가 지우하고 같이 이렇게 어찌보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연결해갖고 콜라보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할 생각을 한 게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. 지우한테 엄마가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저희가 몇몇 개만 더 안내를 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한약이나 이런 면역적인 도움을 해드리면 얘가 언어 욕구가 있다면 언어가 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확언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럼 이 과정이 대체로
언제 정도의 평가가 될 거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상당히 좋아져 있을 거예요.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이 한약이 들어가고 면역요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내하고는 근본적으로 이 속도 차이가 있게 좋아져요. 근본적으로 달라져요, 애가. 한약이 맞아 떨어지고, 제가 이제 거기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까지 필요하면 추가를 하고,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획득이 되거든. 그거가, 애가, 겉봐서는, 제가 좌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이 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면은, 6개월도 아니에요. 애 같은 경우 제가 봐서 한 3개월, 그래서 6개월 사이면은, 거기까지 갈 거예요. 갈 거예요.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. 근데 그 사이에 과연 언어가 출현할 것이냐. 네? 발화 자체가, 갑자기 이렇게 엄마, 아빠야, 또 이게 출현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에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태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만들어질 거예요. 근데 그 사이에 언어가 출현한다 그러면, 얘는 일반 학교 갈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때 되도록 발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확률이 좀 일반 학교 좋아하는지지만 일반 학교 갈 확률은 떨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가 1년 정도 되면 충분히 언어가 된다면 언어가 나오는 데까지 아니면은 언어가 안 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얘가 호전될 수 있겠다를 실제로 공유하고 이렇게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얘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런 데는 치료 과정들 같은 경우는 저 얘기했지만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잡으셔야 돼요. 굉장히 면역요법을 통해서 많이 좋아져도 한 2년 정도는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저하고 이제 같이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협력적으로 했을 때에 엄마 혼자 노력하는 거 말고 한 1년 정도만 같이 노력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지금같이 많이 좋아진다면 엄마가 지금같이 하는 정도만 해도 막 무리 없이 학교 가고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뭐 6대 4, 7대 3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런데 막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저도 이해가 아까 말했듯이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엄마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지휘한테 더 쏟아붓도록 할게요.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과 한번 보고도록 할게요. 2주 정도는 지금부터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만 녹화하는 미팅 2주 정도에 한 번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변화 과정 꼼꼼하게 적어 주셔갖고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도움들을 더 드릴 수 있을 거예요. 되셨죠? 알겠습니다.